비읍자 감기 매듭입니다. 왼쪽 끈은 여유를 좀 남기고요. 왼쪽에 고리를 하나 감고 여유 남긴 부분에 노란 보조끈 올려놓고요. 가로로 감고 세로로 올려서 고정하고 왼쪽에서 고리 들어와서 감고 나갑니다. 그리고 살짝 왼손 손가락에 빠지지 않게 끼워놓고요. 여유분 왼쪽에도 마찬가지로 좀 남기고 세로로 한번 감아주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조끈 살짝 올려놓고요. 가로로 감고 보조끈 고정해놓고 여기에 여유분 만들어놨던 거 살짝 들어와서 감고 나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고요. 이쪽 부분 보조끈 자리에 왼쪽 끈으로 들어와서 메꾸고 다시 나갑니다. 이렇게 잡아주는 거고요. 노란 보조끈처럼요. 이제 노란 보조끈은 일을 다 했기 때문에 빼주고요. 이쪽 부분은 계속 늘릴 거고 이렇게 잡아주고요. 이제 둘 사이를 연결할 고리가 필요한데요. 이 여유분 만들어 놓은 걸로 고리 하나, 두 개, 그리고 네 번째 고리까지 해서 총 네 개의 고리를 잡아주고요. 그러면 이 네 개의 고리를 가로로 이어줄 오른쪽의 육자 고리를 풀고 가로로 감고 세로로 올려 잡고 왼쪽에서 고리 들어와서 감고 나갑니다. 그러면 여기 노란 고리 했던 거 여기 선 이어줄게요. 앞쪽 라인을 찾아서 빼주시고 여기까지 연결해 주시고요. 뒤쪽 라인은 여기 파란 줄만 신경 쓰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두 개가 서로 연결되었고요. 이제 여기 공간 생겨야 되니까 다른 보라색 끈으로 이쪽 공간 연결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빠져나오는 끈이 있거든요. 여기요. 이쪽을 지나고 살짝 돌려서 이쪽 부분 다시 이렇게 지나오고요. 여기까지 이제 풀릴 게 없기 때문에 조금 정리해서 잡겠습니다. 왼쪽 편은 이렇게 잡아주고요. 왼쪽에는 이쪽 부분이 남아야 되고요.
오른쪽과 왼쪽에 고리 남겨 두고요. 보라색 끈은 양쪽으로 써야 되고, 우선 왼쪽에 파란 고리, 노란색 보조끈 풀고, 보라로 감고, 다시 노란색 물려서 잡고, 왼쪽 고리 들어와서 감고 나갑니다. 다시 노란색 풀고, 보라로 감고, 노란색 올리고, 파란 끈 감고 나갑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좀 해주면 자, 왼쪽 잘 잡고요. 고리 보관 잘 하고, 이제 오른쪽을 신경 써서 세로로 진행될 고리는 좀 더 풀어서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풀고 감고 다시 세우고, 잘 확인하세요. 오른쪽에 있던 보라끈이에요. 감고 나갑니다. 그러면 다시 이쪽 부분 풀고 감고 세워서 보라끈으로 들어와서 고리 감고 나갑니다. 이쪽 부분도 좀 정리해 줄게요.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이제 보라색으로 둘 사이 연결될 공간을 만들 건데요. 오른쪽은 안 감아도 되고요. 왼쪽으로만, 왼쪽에 고리 먼저 끼우고 보라색을 오른쪽으로 두 번 감아줍니다. 그리고 왼쪽을 같이 잡고요. 고리 4개가 준비되었으면 오른쪽 고리로 풀고 감고 세우고, 왼쪽 끈으로 들어와서 감고 나갑니다. 그러면 이쪽 부분 라인 확인해 주기 위해서 노란 끈, 라인 만들어 주고요. 뒤쪽도 이렇게 들어와서 라인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를 세로 칸을 메워줄 텐데요. 오른쪽 분홍끈부터 앞에서 뒤로 빠져 나오고요. 여기 부분은 아직 연결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빈 공간이 맞고요. 살짝 뒤집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파란 끈도 연결해 줄 텐데요. 이제 노란 끈부터 대신 감고 나갑니다. 이럴 때는 답비를 이용해서
이렇게 나가고요. 또 뒤집어서 그러면 이제 노란 부분 다 메워졌기 때문에 빼도 되고요. 다시 보라색 연결을 하기 위해서 뒤집어서 들어오고 여기 부분 안 빠지게 조심하세요. 다시 뒤집어서 그러면 매듭은 다 되었고요. 정리해 주겠습니다.
배습은 대충 조여줬는데요. 이거보다 좀 더 예쁘게 정리해 주시고요. 이제 여기 중간에 생긴 공간은 두끈을 없애야 되는데요. 저는 뒷편에서 이렇게 라인이 앞에서 뒤로 들어오는 거 이쪽을 선택해서 보통은 없애줍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여기 풀칠해서 서로서로 잘라주고요. 이제 앞으로 와서 이렇게 완성된 거를 뒤집으면 비읍자 매듭 완성입니다.